음식은 오크라미야끼 빠리. 왕만한 오코노미야끼 16,800원 배달팁 4,000원 해가지고 28,000원 되시겠습니다. 오마이갓 댐 홀리 진짜 왕큰 오코노미야끼 짜잔.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데? 너무 파묻혀가지고 잘 보기가 힘들다 이거. 띠리 띠리 허허 저게 17,000. 그렇게 아쉬워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불닭볶음면 준비했습니다.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은 단백질 부족하니까 기다란 핫바도 하나 준비했습니다.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은 또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잖아. 다이어트 음식 컵누들도 하나 준비했습니다.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은 한국 사람이 쌀밥 먹어야지. 그래서 삼김 하나 준비했습니다. 아 여러분들 오늘 저 이거밖에 안 먹어있어서 좀 벌써요. 자 이제 먹을 거 좀 준비를 해볼까? 아니 여러분들 핫밥 빼라고요? 핫밥 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. 핫밥 뺄게요. 대신에 계란꼬치는 괜찮잖아. 삼김도 두 개 많다고 하시니까. 뭐가 참치마요지? 얘가 참치마요 같은데? 참치마요 하나 먹자. 자 이제 먹방 준비 좀 해볼까요? 일단은 요 컵누들 봉다리 뜯어가지고 가루쌀 후리키쌀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볼게요. 이거 접시 좀 이쁜데다 옮길까? 요 오코노미야끼 여기에 먹으면 또 비주얼 안 좋잖아. 요 접시에다가.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바라세요?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옆에 비주얼 좋은 친구들 많아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들어갈게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 살아났어요. 살아났습니다. 이제 슬슬 면 좀 익었나? 오 마이 홀리 진짜. 와 물 좀 버리고 올게. 자 여기에다가 불닭소스 싹싹 비벼가지고 인게루 소로록 띠리이 아니지. 아. 자 여러분들 메인 먼저 무야지. 메인 먼저 사람이 그래도 오늘 오코노미야끼 먹방인데 오코노미야끼 먼저 무야지. 오야 일단은 요 오코노미야끼 우리 시청자분 좋아하는 오코노미야끼 싹 잘라가지고 이래 띠리 아유 베이컨도 있고 문어인가? 맛있다. 불닭볶음면 한 입 띠리. 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바람 지금 이루러 갑니다. 띠리. 문어 이때 먹어주는 국물 한 입? 불닭하고 오코노미 맛이 강해서 그런가? 그냥 뜨거운 물 먹는 느낌. 아 안 섞어서 그렇구나. 아 오케이 우동향 난다. 아까 진짜 뜨거운 물만 먹었네? 와. 이제 정신 차렸어요. 천천히 먹을게요. 사실 오늘 너무 배고팠거든요. 계란꼬치도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.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크게 맛있다라고 말을 하긴 그런데 건강 때문에 2,000원대인데 단백질 계란에다가 치즈까지 건강이 좋아 보이잖아요. 건강식 먹는 느낌.
참고로 이 컵누들 큰 컵 불닭보다 더 비싸요. 2,500원인가? 오새우도 비싸. 저 돈이면 차라리 생생우동을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오늘 밥 안 먹는다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삼김 준비해놨어요. 담백한 참치마요 삼김 위에 띠링. 이 돈이면 팩트 폭행 금지. 두 마리인데? 아, 여러분들 오코노미야키보다 생각보다 편의점 음식이 비싸요. 원 플러스 원이라 가지고 생각보다 좀 비싸. 그리고 후식도 사왔거든요. 이거 합리적인 소비라 하길래 나도 오늘 합리적인 소비하려고 이거 하나 샀지. 저거 맛없다고요? 왠지 많이 있더라. 지금 한 입 먹을까? 갑자기 또 맛없다 하니까 또 궁금하네. 잠시만요. 맛없는지 베타 테스트 한번 갈게요. 그냥 닭가슴살? 이거 여러분들 데워서 드세요? 원래 닭가슴살은 그냥 먹는 거 아닌가? 차게 먹으면 양이 밥 아닌 뭐야 이거. 죄송합니다. 전자레인지 돌려올게요. 죄송합니다. 1분 1분 오케이. 전자레인지 돌려놓고 왔어요. 저의 밥 아니에요. 제 밥이에요. 이상 오지 말아주세요. 아 이거 불닭특 면이무이 없네. 가요게. 아우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이게 맛보다도 향이 좀 아쉽다 해야 되나? 사지 마세요. 김부장 같은 날 쩝쩝 소리 좀 안 나길 기다려 주겠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 변태 뭐야 이거. 죄송합니다.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야하게 들을 수 있어 뭔데 이거. 응? 뭐지? 이 닭가슴살 장점. 다른 음식이 맛있어져요. 진짜 솔직히 말해서 컵누들 그렇게 맛있다 못 느꼈거든요. 이거 먹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. 와 괜찮은데요? 불닭볶음면 아예 안 매운데.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도 그렇게 크게 맵지 않은데요? 아 여러분들 채팅 안 맵다는 거 칭찬 아님? 응? 왜 도발이라 생각하는 거야? 응? 너네 약하네 좀 이런 느낌 아니에요? 우리 시청자분들 매너 좋은 사람이라고요. 준비된 사수로부터 사격 개시!
진식아! 진식아! 그래. 이제 가. 이제 적당히 먹방 해야지. 많이 먹으면은 몸 무거워서 힘들어요. 가벼울 때 조절해야지. 어, 조절한다. 벌 받았다. 먹방 끝. 바이바이. 오늘의 쿠키 영상 오시기. 미안하다.